네, 오늘 전문가들 만장일치 결과인데요. 다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농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의 윤정식 기사는 자동차 업종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강원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연구원은 한탑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한국자산신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잭슨 올림픽이 블랙홀이 된 느낌입니다. 오늘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좀 예상 외에 좀 메타적인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뭐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배하는 그런 반영하는 부분이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과반수 이상의 어떤 절제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지금 미국 증시도 3% 약세를 떨어졌는데 우선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기술주 중심으로의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기술주뿐만 아니죠. 어떤 뭐 경제 방어주나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모멘텀이나 어떤 테마가 붙지 않으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기보다는 기존의 발언을 좀 구체화한 부분이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또 이벤트가 나온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고용 지표 발표 때 어떤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더욱더 이제 확실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주초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라기보다도 역시 좀 제한적인 어떤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본다면 이 미국이 지금 주가가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탄력이 그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기조가 180도 바뀐다라는 것보다도 어떤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증시 하락하더라도 이 어떤 매도가 그 차익실현이 나온다는 것보다도 이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 장세가 약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뭐 낙폭 과대주에 대한 매수에 대한 전략이나 그런 스탠스는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대해서 많이 주가가 떨어질 텐데 제조업 중에서도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을 한번 선별하는 그러니까 매수라기보다도 선별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해주시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주초반 하락보다는 상승에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일각에서는 뭐 블랙먼데이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새로운 뭐 돌발적인 악재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기술주가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주에 환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탈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매수를 해서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외국인이 오늘 시초가부터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미증시보다 그간 뭐 7월달 중순부터 8월달까지 나온 이 반등의 폭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증시가 4%, 나스닥 같은 경우는 4%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는 낙폭이 제한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부양책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뭐 시초가부터 밀려가지고 출발을 할 텐데 개장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오면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두 배가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9월달, 9월 말에 있을 9월 FOMC에 앞서서 나오는 지표들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떤 명분에서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 저도 좀 부담이 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과 연동돼서 외국인들이 매수라는지 매도라는지를 체크하면서 대응해 본다면 그래도 좀 할 만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외국인이 시초가부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차장님. 경기 방어주 그나마 좀 봐야겠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제 그 지난주 라면과 어떤 스낵 가격에 대한 상승 그 가격을 좀 인상하면서 이 음식료 관련주들을 좀 관심이 좀 높았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농심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반기 때도 이제 밀가루 같은 추가적 원재료 인상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심도 이제 라면과 어떤 스낵에 대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판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라면과 스낵 같은 이 스낵의 수요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수요는 죽진 않지만 해외 쪽에서의 수요는 해외 쪽에서 수요는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마진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개선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런 농심에 대한 어떤 가격 그 판가 가격 인하나 그리고 판가 가격에 대한 인상이 좀 제한과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좀 약간의 이런 부분을 좀 반영했었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판가 인상이 나오고 해외 쪽에서의 법인만 잘 돌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하반기 때 농심의 그 실적은 상반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관점에서 종목을 고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농심이 가장 좀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는 증권사도 지금 44만 원까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경기 방어주로 농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 그리고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강원랜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좀 작은 종목들이 변동성을 많이 키울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작은 종목에 많이 집중을 하실 텐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뭐 종목이 성장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경기 상황에 좀 둔감한 뭐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분기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90% 이상 회복이 된 상태고 앞으로 영업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뭐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통제했고 뭐 매출 다각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덩치가 좀 있는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견고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경기 방어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강원랜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